미치만두 먹어볼까? 미치도록 맵게 만들어진 만두래. 엽떡 매운맛과 송주불 냉면으로 단련된 나에게는 식은 죽 먹기일걸. 홍사운드. 안 매운 튀김만두 먹었는데 진짜 맛있는데요. 와, 아니 제가 원래 미친만두 안 먹으려고 했었거든요. 근데 주짓수 체육관에서 같이 운동하는 김기수 형님께서 거기 진짜 맛있다고, 그냥 만두 엄청 맛있다고 그러는 거예요. 심지어 걸어서 한 3분 걸어가면 있는 만두집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맛있다고 해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. 안 매운 만두 괜찮은데요? 그럼 이번에는 매운 튀김 만두. 맵다. 불닭 정도 맵기입니다. 근데 맛있게 매워요. 좋아요. 송주 물냉면입니다. 불냉면 아니고 계란 먼저. 아니야. 계란은 미친만두를 먹고 먹겠습니다. 진짜 맛있죠. 참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미친만두. 안 돼. 생각하면 안 돼. 잠깐만. 이거는 잠깐만. 이건 진짜 미쳤어. 이건 진짜. 제가 왜 이러고 있냐면, 다른 건 막, 매워! 막 이 정도. 얘는 지금 아파요. 여기가 엄청 따가워, 지금. 이제 좀 지난 것 같아. 진짜 미쳤네. 지금 얘 만두가 내 몸속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. 이게 슥 긁어 내려가는 느낌. 미쳤다. 또 먹고 싶은데요? 큰일 났네. 하나만 더 먹을까? 좀 기다려봐. 하나만 더 먹을까? 미쳤네 진짜. 왜 먹고 싶지? 여기다 놓자. 미쳤나 진짜? 왜 그러지? 이게 왜 먹고 싶지? 아니 이게 저도 모르겠어요. 왜 먹고 싶지? 아니 이게 한입 이렇게 딱 베어 먹었을 때
뭔가 살짝 달달하면서 고기가 싹 씹히거든요. 근데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촉촉한 그런 식감이 느껴지는 게 그 식감이 되게 끌리는데요. 그리고 아까 첫입 먹고 제 감각기관이 죽었나봐요. 처음 먹었을 때보단 덜 맵게 느껴져요. 와, 이거 하나만 더 먹을까? 자꾸 나와. 큰일났네. 내일 또 화장실에서 이따 울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? 아, 그때 걱정은 그때 하고 일단은 오늘을 즐기자. 아, 또 왔다. 왔다. 오우. 어, 감각이 다시 살아났나 봐요. 어. 내가 미쳤지. 아, 잠깐, 아까 계란 먹어서 괜찮아졌나? 계란이 또 있나? 없네. 잠깐만, 이거 어떡하지? 아니, 무교인데 왜 손을 왜 이러고 있을까? 아, 이제 진정이 좀 된 것 같습니다. 혹시나 그 여러분들도 미친만두를 드시다가 하나 먹고 좀 괜찮아진 다음에 어? 괜찮은 것 같은데? 하나 더 먹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면 일단 참았다가 한 10분 있다가 다시 드세요. 아, 저 사람 이렇게 바로 그 충동에 먹었다가는 큰일 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